벽화 이야기. 이 시간에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즉 삼국유사에 나오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벽화 이야기를 설명할까 합니다. 절의 벽에 가보면은 이 그림이 밑에 잘안 나왔습니다만은 물이 펄펄 끓는 솥에 김이 쭉 돋아 올라오고 그김 위에 관세음보살이 딱서 있고 그 앞에 어떤 젊은 사람이 빡죽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 가끔 보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달달벅벅과 노일부득의 그림이다. 벽화 그림이다. 그래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옛날 그 신라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런 성이 없고 이런 식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뭐 노일부득이니 달달박박이니 맛동왕자니 무슨 뭐 도리니 뭐 삼이니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옛날 신라 서러벌 가까운 선천촌 마을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풍채와 골격이 범상치 않는 좋은 친구였는데 나이 20살이 되어서 두 사람은 모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달달박박은 월백산 북쪽 고개에 있는 사자암의 자리를 차지하고 노힐부득은 동쪽 고개 밑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박은 아미타불을 성심껏 섬겼고 노힐부득은 미륵불을 경외하고 염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3년이 지난 어느 해 4월 초파일날 저녁, 나이 20세 가량인 젊은 낭자가 북쪽에서 공부하는 박박을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달박박은 절은 깨끗해야 하는 것이니 그대가 가까이 올 것이 아니요. 어서 지체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보시오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낭자는 거기서 쫓겨나 동쪽으로 가서 노힐부득을 보고 역시 전과 똑같이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노일부득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여자와 함께 있는 곳이 아니나 중생을 따르는 것도 보살 행위 하나이오. 더구나 깊은 산골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소 하면서 단칸방에 자고 가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조를 가다듬어 등불을 밝혀 벽에 걸고 염불에 전염을 하였습니다. 낭자는 노일부득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불행하게도 마치 해산할 기미가 있으니 집자리를 준비해 주시오. 옛날에는 모두 바닥이 땅바닥이라는 때문에 애기를 낳을 때 이렇게 집자리를 짚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일부득이 불쌍히 여겨 촛불을 밝혀 도와주니 그리고 짚을 깔아주니 해산을 마치고는 모욕하기를 또 청했습니다. 그래서 노일부득은 부끄럽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나 가엾은 생각으로 물을 데워서 낭자를 모욕시키니 이미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짙게 풍기며 금빛으로 그 물이 변해 있었습니다. 노일부득이 놀라니 낭자가 우리 스님도 이 물에 모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그는 마지못해 낭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홀연히 정신이 상쾌해지고 온몸이 금빛이 되고 그만 미륵부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낭자는 관세음보살인데
대사를 도와서 대보리를 이루려고 왔던 것입니다. 한편 박박은 지난밤에 노일부득이 반드시 개를 깨뜨린 줄 알고 찾아가 보니 노일부득은 성불해서 연화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노일부득이 모든 까닭을 말해주자 달달박박은 부처님이 오셔도 모시지 못한 어리석음을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교훈을 생각해서 자기도 일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일부득은 아직도 통 속에 금빛 물이 남아있으니 모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달달박박이 모욕을 하여 노일부득과 함께 무량수를 이루니 그도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빛 물이 조금 부족해서 그의 발은 금빛으로 빛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거든 물이 펄펄 끓는 솥 위에 김이 솟아오르고 그 위에 부처님이 서 있고 또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그림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시면 좋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